너무 설렜어요. 저도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갈수 있는 건가? 나도 음악을 이제 시작하는 건가? 나도 이제 뭔가 할수 있는 건가? 나도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처음 학원을 끊었을 때 5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원은 저랑 좀안 맞았어요. 그 조금 작은 학원이었는데 연습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습실이 많고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있었는데 친구가 여기 저희가 락앤롤 또 주제로 락앤롤 뮤지션만 모셨는데 오늘은 또 최초의 이제 여자 뮤지션이다 보니까 네. 음악이 뭐가 장르가 중요하겠어요? 네. 뭐 재즈, 성인가요, 뭐 락, 뭐든지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네.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지금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런 곡을 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저는 선생님의 도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지금 보컬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보컬 선생님이 이 곡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네가 배울 것이 많고, 듣고, 약간, 네가 습득할 것이 많으니, 좋은 영양분이 될 거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하셔가지고 연습을 막 해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많이 만져주신 곡이에요. 그래요. 진짜 인생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은 진짜 후회가 많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네. 와 이렇게 배울 게 너무 많이 와요. 어린 친구들을 봐도 배울 게 많고 어르신들을 봐도 배울 네. 게 많고 좀 전에 민선 양을 봐도 배울 게 많은 게 저는 그런 연주를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런 연주를 소화를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듣거든요, 지금. 네. 좀 게으른가 봐요, 제가. 아, 저도 한 게으름 하는데요. 아니에요. 게을르지 않아요. 저도 한 게으름. 저 낮잠 자는 것도 진짜 진짜 좋아하고요. 학교도 막 지각하면 막 택시 타고 막 다니고요. 아, 멋진 뮤지션이 또 이제 택시도 타나요? 아니,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나죠, 이제. 아, 혼나요? 또 택시를 탔어요. 아, 그렇죠? 아주 용돈이 남아 돌아. 그럼. 아, 저도 살려고 타는 거 이민선 양은 중학교 때는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중학교 때 딱 코로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1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1 딱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밴드부를 하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서 아, 근데 중학교 때 밴드부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떨어지고 저는 이제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서 봉사? 네. 어떤 봉사인가요? 봉사 그냥 교내 봉사하고 저 중학교 때는 또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됐어요. 교외 봉사를 했어야 돼서 그런 거 하기도 편하고 정보도 많고 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아주 잘한 선택 같아요. 봉사하면서 사람들 애기들 놀아주기도 하고 막 청소년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예, 예. 막 다트 던지고 막 경품 주고 막 막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막 사탕 주고 막 그런 청소년 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게 생각보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봉사를 가면은 그 테이블 세팅부터 천막 설치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저희도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앰프도 옮기고 드럼도 옮기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들고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중학교 때 예행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이제 눈치껏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네, 봉사.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쌤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아우 빠릿빠릿해 이런 얘기, 네, 빠릿빠릿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약간 세팅하는 것도 솔직히 재밌고 그 백스테이지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봉사활동이. 아, 봉사활동? 네. 중학교 때는 봉사활동의 그 시간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네,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중2 때는 학교를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겹쳤었잖아요. 아, 맞다. 제가 원격 수업에 막 덜덜덜 이러면서 수업을 엄청 막 아. 원격 수업의 최대 단점은 자다가 일어나서 동영상을 들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워서 이러고 동영상 그 수업 듣고 화상 그 수업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 등교 중지 막 이랬을 때는 그 선생님들도 막 화상 채팅 같은 거 할 줄 잘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냥 막 영상 선생님들이 찍어두신 거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저희가 그냥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였는데 저 이민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잘.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2학년을 보냈어요.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 네. 팬데믹 시기에. 친구 반배 정도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잘 됐었어요. 친구들 다 같은 반 돼가지고 너무 좋았었는데 코로나. 이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해기도 해요. 수업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일 이쁠 시기 20대 때 대학교 때 원격 네. 수업을 안 해서 맞아요. 그때 미팅도 해야 되는데 되게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방황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잡은 거 하나는 있어요. 수학 성적. 수학. 네,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수학 학원에서 살았어요. 붙박이장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거부터 다시 풀었어요. 중2 때.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못 풀었던 거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특히 수학은.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중3 5월 5일날 5월 6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6일날부터 정확하게 음악을 시작했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설렜어요. 저도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건가? 나도 음악을 이제 시작하는 건가?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나도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처음 학원을 끊었을 때 5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원은 저랑 좀 안 맞았어요. 그 조금 작은 학원이었는데 연습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습실이 많고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있었는데 친구가 여기 연습실 많아. 우리 학원 와. 이래가지고 그 학원에 갔어요. 연습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로. 연습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를 다녀야겠다. 왜냐면 처음 다녔던 학원에 그 학원에 갔었던 거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친구가 간 학원은 분위기가 좀 엄숙? 한 분위기였고 첫 번째 학원은 막 인사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선생님들끼리도 막 친한 분위기였는데 저는 좀 그에 부담되기도 하고 좀 몰라야 되지 약간 적응이 안 되고 뭔가 마음 편하게 연습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연습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학원을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옮겼죠 학원을. 거기 그래서 이제 옮긴 학원은 이제 6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 입시가 이제 시작됐죠. 그 늦게 시작한 만큼 너무 간절했어요. 한국 일반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막 수능, 대학, 공부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한국의 예술고등학교는 특별한 아이들이 가는 곳, 재밌는 곳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일단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그거 막 찾아보면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음악을 막 하고 막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떨어지게 돼서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 아무리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답답한 공부 환경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에 와 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나는 만약에 내가 쓰는 예고들이 전부 다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 있어요. 서울권은 이제 추가 모집 날 마지막 날 담임쌤한테 가서 선생님 그 학교는 자리가 있나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도장 쾅 입시 원서 딱 합격! 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그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음악학과가 신설됐어요. 제가 이제 3기인데 오 3기? 네 3기인데 신설된 학교고 일단 거기를 갔죠. 이렇게 딱 갔는데 확실히 신설된 학교라 그런지 뭐라 해야 될까 시설들은 정말 좋아요. 시설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예술고등학교를 막 준비했던 친구들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이제 시작하고 싶었던 지금 시작하고 싶었던 친구들이어서 조금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계속 해왔고 음악을 계속 좋아했었고 친구들은 지금 이제 막 갓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니까 그 지식과 이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랐겠네요. 네,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많이 보고 많이 꿈꿨으니까 그 꿈꾼 것들을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아직은 잘 못하는 그런 단계여서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2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2학년 그 확실히 학교는 학교니까 음악을 원래부터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맞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그 꿈을 이뤄서 어쨌든 그 전문학교를 갔네요. 전문학교를. 음악 전문학교를 가서 합주도 하고. 제가 민선이 형을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본 계기가 있는데 그 이제 다른 타 커버곡 영상을 뭐 누가 한번 추천해서 들어봐라 그랬는데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냐? 몇 살이냐? 그러니까는 아직 16세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곡을 듣고 솔직히 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드려서 한번 나와달라고. 그 곡을 커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인가요? 일단 또 엄마의 영향이 좀 많이 커요. 어머님. 네, 엄마가 이소라를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이소라를 엄청 좋아해서 이소라 노래 전곡을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막 가사랑 제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음악을 딱 틀면은 무슨 노래인지 딱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소라 노래 중에서 유명한 게 바람이 분다, 제발, 그리고 뭐 청혼, 그대안의 블루 이런 유명한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가 부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마켓놀 파워토크 시청자 분들께 만 16세 이민선 양이 커버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감상하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울이 떨어진다.
고개를 치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지러웠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어떻게 사라져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내게 난 소중했던 잔머리 같았던 추억